왔습니다. 어서 와. 야, 아까부터 너 친구가 와서 저기서 기다리던데? 친구야? 어. 정수정 왔어? 윤두준, 네가 왜 여기? 언니, 이 오빠랑 사겨? 사귀긴 누가 사겨? 아니라는데요? 준아, 원래 여자는 좋을 때 싫다고 하고 또 싫을 때 좋다고 하는 법이야. 너도 알아둬라. 너 나 좀 봐. 봤지? 내 손 잡았잖아. 야, 윤두준! 너 미쳤어? 여기가 어디라고 와? 네가 안 만나주니까 그렇지. 그리고 윤두준 하지 말고 좀 다정하게 두준아라고 불러봐 좀. 윤두준 앞에 욕 안 붙인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. 어쨌든 너 또 찾아와봐. 가만 안 둬. 야, 이왕 만난 김에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. 어디 잡아? 야, 진짜 뭐 진짜. 어? 아. 엄살은? 그니까 까불지 마! 여기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습니다. 그건 무슨 맛입니까? 녹차 맛. 먹어볼래? 네! 야! 와우, 진짜 맛있다! 여보세요? 누구? 뭐? 윤두준이 뭐 어떻게 됐다고? 야, 윤두준, 너 오른팔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알고 왔냐? 이거 내가 아까 꺾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? 신경 쓰지 마. 네 탓 아니야. 나 간다. 야, 윤두준! 윤두준! 왔어? 윤두준, 너 뭐 좀 먹었어? 밥맛 없어. 내일 시합도 못 나가게 생겼는데 밥 먹어서 뭐해? 야, 그런 말이 어딨어. 아무리 아파도 밥은 먹어야지. 줘봐. 윤두준, 미안해. 나 때문에 시험 못 나가게 돼. 신경 쓰지 마. 네 탓 아니야. 미안. 휴지 가져올게. 어우, 답답해서 혼났네, 이거. 주장, 공 좀 던져주세요. 야, 똑바로 못 던지냐? 아, 아파. 역시 주장의 왼손 강속구는 당할 자가 없다니까. 야, 근데 어차피 주장 왼손잡이라 시합 나갈 수 있잖아. 근데 왜 저렇게 죽상을 하고 다니냐? 야, 딱 보면 모르냐? 정수정인가 공부하는 저 여자애한테 불쌍하게 보려고 사기치는 거지. 지금부터라도 왼손 쓰는 연습하면 나중엔 왼손으로도 공 던질 수 있을 거야. 그니까 이거 한번 왼손으로 썰어봐. 야,
이런다고 하루아침에 되냐? 너 몇 학년 몇 반이야? 부모님 어디 사시고? 뭐 하시냐? 집에 화장실은 몇 개고? 삼촌! 응? 그런 걸 왜 물어봐! 아, 얼른 내려가! 야, 너 수정이한테 버튼 재지 마, 어? 이 삼촌이 지켜보고 있어? 야, 내가 태권도 2단 학기도 3단이야, 어? 어? 잘못한 건 아니지, 야! 아, 삼촌 진짜 주책이야! 윤두준, 연습하고 있어? 연습하고 있어, 어? 아, 잘하는 거 못하는 척 하는 것도 힘드네. 윤두준, 파이팅! 야. 다시 한번 던져봐. 좀 더 힘내서, 어? 잘한다. 좀만 힘내서 한 번 더. 윤두준, 파이팅! 어? 야, 야, 아!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? 좀 더 힘내자, 어? 어느 세월에 왼손으로 공 던져서 시합 나가겠어. 어차피 난 내일 시합에 출전 못해. 왼손이 멀쩡해도 글러브 끼를 오른손이 이 모양인데. 윤두준, 내가 내일 가서 응원할게. 뭐? 야, 뭐하러 그래? 나 벤치에만 앉아있을 건데. 벤치에 앉아있는 것도 선수야. 내가 가서 응원해줄게. 안 돼! 왜? 그게 너한테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죽기보다 싫으니까. 야, 아유, 이런 거 붙이지 말라니까. 다들 오바는. 윤두준! 컨디션 어떠냐? 더할 수 없이 좋죠. 제가 누굽니까? 강철 왼손 윤두준입니다. 야, 윤두준! 수정아, 여기 웬일이야? 너 버스 타고 가는 거 보려고 경기장까진 못 가도 여기서 응원해줄게. 얘들아 다 탔지? 예! 기사님, 출발해주세요. 어? 너 오른손 깁스 푼 거야? 어. 의사가 풀지 말랬는데 답답해서 푼 거야. 야,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. 그래야 빨리 낫지. 바보. 가만. 저, 윤두준 안 탔어? 네, 없는데요. 저 기사님, 차 좀 돌려주세요. 언젠가는 꼭 왼손으로도 공 던질 수 있을 거야, 주준아. 수정아. 강철 왼손 윤두준? 야, 윤두준! 빨리 왔다! 수정, 그게... 야, 너 원래 왼손잡이였어? 쉿! 어딜 가! 야, 진짜! 또 부러진다, 또 부러진다! 안녕, 거짓말해서 미안해! 그래도 이기고 올게! 안녕!